안녕하세요, 카스터 여러분.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개발팀의 조민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신규 에픽 무기와 에픽 에디션 무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픽 무기인 디바인 블래스터는 초월 클래스 칼라엘의 스토리와 연관이 있는 무기로 악을 정화하기 위한 결전 병기의 컨셉입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특수 기능인 정화의 날개와 스페셜 공격 기능인 정화의 빛인데요. 정화의 날개는 빛의 날개를 생성하여 기본적으로 자신 주변의 적을 저지하며 전진 시 추격해오는 적을 공격하는 기능으로 적을 유인한 후 공격 타이밍을 잡아 적을 격퇴하는 방식을 의도했으며 이 기능은 충전 게이지를 이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정화의 빛은 날개를 사용하면서 응축된 에너지를 전방으로 방출하는 공격인데요.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므로 확실하게 적을 제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디바인 블래스터의 외형 컨셉은 빛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무기이며 칼라엘의 컨셉과 이어지는 느낌을 살리고 골드와 화이트를 넣어서 묵직한 느낌이 아닌 밝고 화사한 느낌이 느껴지도록 하였습니다. 날개 빛을 형상화하는 패턴이나 펄과 같은 재료 등으로 빛이라는 컨셉이 잘 묻어나오게 디자인했습니다. 날개 기능의 가장 큰 특징은 뒤에서 쫓아오는 적에게 특수 기능을 사용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변신 시 무기 양쪽에 달려있는 날개 생성 장치가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열리면서 화려한 이펙트와 함께 공격이 시작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했습니다. 연출과 애니메이션 역시 미래 공상과학과 천기라는 판타지 컨셉이 어우러진 무기의 특징을 살려 빛의 날개의 입자 표현과 범상치 않은 무기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컨셉에 맞춰 성스러운 골드를 키워드로 작업하였으며 황금빛을 잘 살려내면서 반짝이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성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직선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1인칭 모션과 날개 기믹의 움직임에는 최대한 절제되고 간결한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디바인 블래스터 외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요. 오버시어의 기술이 접목되어 에너지 볼트를 발사하고 특수 스코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썬더 포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무기도 디바인 블래스터와 함께 만나실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번 에픽 무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유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